네,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과 이무생 배우께 한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그 시민이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는다는 게 사실 영화 같은 실화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의 캐스팅도 되게 영화 같은 것 같아요. 되게 드림팀을 잘 꾸리신 것 같은데 이런 캐스팅 좀 어떻게 하셨는지 과정이 궁금하고 또 함께 작업하신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무생 배우는 여러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잘 보고 있는데 나쁜 놈 연기까지 너무 잘해버리셔서 이 범죄자 중에서도 보이스 총, 이피싱 총책은 사실 접하기도 어렵고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좀 어떻게 연기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인물을 표현하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인복이 많아요. 사실 인복이 많아서 이렇게 캐스팅이 또 이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었다는 게 사실 저도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미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나리오를 맨 처음 구상할 때부터 미란 선배님을 떠올렸었어요. 떠올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선배님이 덕희를 해주시게 돼서 너무 저도 놀랐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혜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원래 되게 팬이었어요. 원래 제가 I Can Speak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는데 그때 혜란 선배님이 극장 가득 이렇게 얼굴이 나오셔서 서운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관객으로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중에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이렇게 많을까? 막 이렇게 정말 너무 멋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에서 꼭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주 선배님이나 은진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 본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좀 약간 귀여운 캐릭터예요. 너무 사람 자체가 좀 너무 매력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같이 작업을 꼭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게 됐고 또 우리 공명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뷔작을 극장에서 얼음강이라는 데뷔작을 봤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깨끗한 얼굴의 연기 그리고 연기도 되게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아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입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배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작업하면서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또 팬이어가지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 좀 작품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스케줄이 좀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졸랐어요. 회사에 아니 병헌 선배님 제발 좀 해달라. 우리 박형사는 병헌 선배님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좀 졸라서 좀 캐스팅이 돼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무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총책 역할이 너무너무 고민이었거든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게 나와도 뭔가 카리스마 있고 아우라가 필요한데, 아, 이런 역할을 누가 도대체 할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할 때, 그때 제가 또 봄밤이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 무생 선배님이 나쁜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와이퍼를 때리고 막 그랬었나? 되게 나쁜 역할이었는데, 그때 선배님이 분노에 차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손을 파르르 막 떠시는 걸 보고, 어머, 저런 나쁜 새끼가 하면서, 이게 현실로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분이랑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너무 이렇게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는데, 그 선배님 자체는 너무 젠틀하시고 다정하신데 그 카리스마,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아 우리 미란 선배님이랑 대결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네요. 다제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책이 너무 힘이 없으면 이 나중에 통쾌한 어떤 복수극을 할때 과연 어떤
추진력이 생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감독님과 그런 부분에 어떤 조율이 있었고요. 예. 다행히도 감독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어떤 레퍼런스 영상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많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라미란 선배님과의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잘 짜여진 어떤 각본처럼 그리고 뭐랄까요 그렇게 튀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뭐 너무 세기만 한 총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이 분에 못 이기는 어떤 총책이기도 한데 그것들이 잘 뭐랄까요 시너지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 라미란 누나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글쎄요 이거 뭐 스포가 되는 안 되니까 그죠? 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예, 감사합니다.